인도함 받아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도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최대의 프로사이클 대회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투어 드 프랑스라고 하는 대회이죠. 이 대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 매년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그냥 하루 또는 이틀 이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무려 19일 동안 달립니다. 19일 동안 3,500km를 달리는 것이죠. 총 네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도로를 달리는 도로 주행이 있고, 그리고 누가 더 빨리 달리는가 하는 스피드를 재는 스피드 주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 산악 주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주행과 산악과 그리고 또 빠르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누가 순간 속도가 가장 빠른가, 순간 구간 속도의 우승자를 또한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구간에는 각각 그 구간마다 우승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승자가 이제 나중에 모든 네 구간에서 가장 훌륭한 성적을 낸 사람이 결국에는 노란색 저지를 입는 그러한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전체 19일 동안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스피드, 두 번째는 파워, 세 번째는 인듀어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라고 하는 건 누가 빨리 갈 수 있는 훈련을 했는가,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는 지구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측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각기 다른 영역, 그러니까 스피드 훈련도 해야 되고 또 파워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구력, 인내력 훈련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이클 대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정말 되고 싶다면 우리 역시 각각 다른 믿음의 여정의 그 영역들을 훈련하고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의 다른 차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이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제가 이제 10년 차로 접어들게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만히 살펴봤더니 한 3, 4년 정도는 제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또 겪게 되는 많은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 여러분 고난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다른 마음은 뭔가 하면, 믿음의 여정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진짜 믿음의 여정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각기 다른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영역들을 통과를 하고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한 넉넉히 이겨내는 신앙의 비결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최종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랑 따라하실까요? 주님과
간격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8장은 두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의 영역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더 많이 승진을 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더 많이 누리는가 하는 그런 세상 안에서의 경주였다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진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진짜 경주, 믿음의 경주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격이 다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나는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이래봬도, 아예 조금 같이 해주세요. 저만 막 힘한 게 아니라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해주셔야지. 다시 한번 힘차게. 나는 이래봬도 격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에 나는 세상 경주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나는 영적인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걸맞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주를 한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주를 꼭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많지 않아요. 한 가지예요. 주님과의 간격을 날마다 여러분 좁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주님과 가까이. 오늘 본문 35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끈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39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똑같이 끊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끊다, 끊으리요 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동사 코리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끊다, separate, 무엇, 어떤 것과 분리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divide, 갈라놓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5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의 상황, 어떤 사람의 형편, 어떤 사람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의 중반부를 잘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죠. 또는 이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어봤는데 물질적으로 힘이 들어서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들 때에 우리는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는 그래도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녀들로 인하여? 아니,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정말 인생 가운데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보면 누군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계속해서 끊어내려고
갈라서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각기 다른 상황들처럼 보여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건강의 어려움과 또는 가정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과 또는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본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이 힘든 것은 맞지만,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본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정신줄을 놓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 줄을 놓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실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죠.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야곱은 이 체험, 이 하나님 체험을 가리켜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훗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셨는데 이제는 그 하늘 사다리를 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늘 사다리를 타고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보면은 맨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격려하시면서 응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그 그림의 오른편 쪽에는, 왼편이죠? 네, 왼편에 보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또 같이 응원하고 있어요. 막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막 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 검은색 뭐 날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창을 들고 있는 것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누구예요? 오뚜기예요? 아,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누구예요? 사단이죠. 악한 사단 마귀. 악한 사단 마귀가 저 믿음의 여정 천성길을 가고 있는 그 믿음의 순례자들, 영적인 그 경주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찔러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존 클리마쿠스가 또 꿈을 꾸었고 그가 또 발견한 저 하늘 사다리 그림을 보게 되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고 하는 저 그림을 보게 되면, 결국 사단은 하늘 사다리를 타고 천성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를 어떻게든 온갖 종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들을 이용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 처지들이 어려울 때는 우리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지금 건강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또는 내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들 가운데 있는가? 또는 내가 재정적으로 지금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가 아니라, 나와
우리 예수님하고 과연 얼만큼 나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요즘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들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요, 아시는 것을 넘어서서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의 최종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얼마나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 사실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로 이후로부터 전략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전략을 바꾸십시오. 다른 곳에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형편을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극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가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말씀과 더 가까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사랑과 늘 연결되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의 간격을 그 가운데 들어올 수 없음을, 끊어놓을 수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작은 꼬마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잘도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3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또 승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힘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결정적인 승리를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되다. 아멘. 아멘. 아주 예쁘게 잘도 큰 목소리로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근과 적신과 박해와 온갖 종류의 곤고와 환란이 있는, 위험과 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로는 막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그 뒤로는 바로의 정예의 군대들이, 애굽의 정예 군대들이 말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그들의 가는 길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무슨 말이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나도 해볼 만큼 해봤고요. 나도 노력도 했고요. 내가 열심히도 살아봤고요. 온갖 종류의 일들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내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다 해봤습니다.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기는커녕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항복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믿음의 여정을 나는 이제 포기하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이제 자포자기하는 마음 플러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죽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반응은 어떠하죠? 모세의 반응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 똑같은 처지를 당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왜 첫 번째 반응이 나오고 왜 유독 모세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할 때에,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35절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가, 누군가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39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부분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품 안에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의 품 안에 안겨서 사실은 날마다 날마다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진퇴양난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지금 서슬퍼런 칼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위협을 하고 있을 때도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새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잘 정리되고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저는 정리가 잘 안 되던데요. 인생이 우리의 방법대로 잘 정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라면 따라 하실까요? 원래 정리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사실 잘 정리하고 싶지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리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품게 되고 확증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릴 때 막 걷기 시작했을 때에 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고 걷고 뛸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손을 벌리면서 어서 와, 그래 잘 하고 있어, 좋아, 그래. 마치 존 클리마쿠스가 하늘 사다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다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저 위에서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어서 와, 어서 와,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운동회를 했을 때에도 그래 우리 딸, 저는 딸이니까 딸이 먼저입니다. 또 아들이 계신 분들은 아들이 먼저겠죠. 우리 딸, 우리 아들, 이겨라, 이겨라 막 응원하면서 운동의 날 그렇게 힘차게 격려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제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제는 믿음의 여정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진짜 방해꾼임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갈라서 있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능력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최종 승리, 최후 승리를 주실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는 인생,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을 여러분 힘차게 박수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2절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되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살아계신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에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걱정 근심 아니하고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기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상황에 치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신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끈을 놓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편이 어려운 것, 형편이 힘든 것, 그것보다도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여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퇴양난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종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온갖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에서 환란으로 그것을 이용하여, 곤고를 이용하여, 기근을 이용하여, 적신을 이용하여, 위험이나 칼을 이용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로 그 안에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오하지 아니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천상의 사다리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저 거룩한 등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주시고 최종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올 한 해 가운데는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승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 승리의 열매를 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러한 인생, 최후 승리를 주실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인생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